친구들, 유학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꽃게 찬양할 건데요. 어? 우리 꽃게 어떻게 걷더라? 앞으로 걸었나? 아니면 뒤로 걸었나? 어떻게 걸어요, 꽃게가? 꽃게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우리 같이 꽃게 찬양 해볼게요. 일어나 준비. 일어서! 하나, 넷! 율동 준비! 할렐루야! 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찬양 잘했어요. 자, 찬양 잘한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준비도
잘 됐을까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옳지, 옳지. 예쁘게 손 모으고 허리 펴고 의자에 앉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하나님 말씀 나눠요. 그러기 전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암송도 열심히 했어요? 네, 네. 보리 암송 다 했어요. 우와, 정말요? 이번 달 말씀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걸 다 외웠어요? 네. 보리 지금 혼자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좋았어요. 그럼 우리 보리 한번 혼자 해보겠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와, 우리 보리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했죠. 암송 달력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교회 올 때 꼭 가져오세요. 전도사님이 선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봐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쓱싹쓱싹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쓱싹쓱싹. 자, 우리 보리도 준비됐어요? 자, 쓱싹쓱싹 빠르게, 더 빠르게. 자, 그리고 눈에 이렇게 가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 내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준비된 인형극 먼저 한번 볼게요. 저 도와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누구시죠?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제 얼굴에 왜 진흙을 막으세요? 아, 따가!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 따가워! 아, 따가! 얼른 씻어야지. 뭐야 이게? 보인다 보여. 앞에 보여. 동네 사람들, 저 이제 앞에 보여요. 아니, 너는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아닌가? 닮은 사람인가? 똑같이 생겼네. 저 그 맹인 맞아요. 이제 앞이 보여요.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보게 됐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예수? 예수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소.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가서 네 부모를 데리고 오너라. 제가 이 사람의 엄마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 맞소?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 건 맞지만 나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아니, 옆에 있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다 컸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예수는 죄인이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앞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지? 아우, 참 답답하십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왜 당신은 제 말을 못 믿나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냐고요. 혹시 당신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제자는 무슨? 난 하나님만 믿지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그분은 제 눈을 뜨게 해주셨었어요. 장세 이후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람 있음 나와보라고 하세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제 눈을 못 고쳐주셨겠죠.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믿으세요? 아니,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넌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뒤에 안 보이게 태어난 거야. 이제 보이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요. 당장 나가! 어디서 감히... 날 때부터 못 보던 내가 이젠 앞이 보인다고.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건 안 보이냐고.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선생님,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당장 믿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본 적이 있어야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잠깐, 그러고 보니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더라? 아, 전에!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다마다요. 한눈에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눈뜬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못 알아봤네요. 예수님이 제 눈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응애응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예요. 자, 우리 인형극 보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쓱싹쓱싹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보리 준비됐어요? 네! 자, 쓱싹쓱싹 가볼게요. 자, 쓱싹쓱싹 따뜻하게 쓱싹쓱싹. 자, 눈에 한번 대어봅시다. 자, 전도사님이랑 열 세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떼보세요. 어때요? 아이, 눈부셔요. 그리고 약간 뱅글뱅글 돌아요. 맞아요. 잠깐인데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람의 눈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보리 인형극 봤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래요. 어? 그럼 또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문제예요. 마음의 눈이요? 눈은 얼굴에 있는데. 맞아요. 눈은 얼굴에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눈. 예수님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 정말요? 보리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마음의 눈 있지요? 다행이다. 맞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는데도 그걸 몇 번이나 물어보고 확인했는데도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아, 마음의 눈이 아픈가 봐요. 오, 우리 보리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데요. 맞아요. 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진짜 보는 거예요. 맞아요. 보리가 그림 멋지게 그려서 아빠 보여드리는데. 보리 뭐 그렸어? 올챙이 그린 거야? 이건 아빠 그린 건데 이렇게 못 알아봐요. 우리 엄마는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보리 아빠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아픈 것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조금 어렵겠지만 영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쁘고 찬양하는 거 즐겁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보리,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보리 마음의 눈이 있는 게 보여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것만 힘든 것만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 있어요. 넘어져서 다쳐서 아파요. 또 동생이랑 언니 오빠랑 싸워서 속상할 때 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실 거예요. 네! 나 이거 깜짝이야. 우리 보리 자는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 있었구나.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쁜 하늘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열어주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래프 타임, everybody, 크래프 타임, 크래프 타임, 크래프 타임, now it is 크래프 타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무슨 시간? 맞아요. 크래프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정말 잘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크래프트 할 거예요. 오늘 바이블 스토리 기억나요, 친구들? 누가 나올까요? 맞아요. 오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크래프트는 바로 이거 전도사님이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 안 보여요.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 보여요. 자, 이 예수님 보여요 안경을 만들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 안경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볼게요. 자, 먼저 안경, 그리고 안경 다리, 그리고 예수님, 컬러할 때 필요한 마커. 친구들, 마커가 없으면은 크레용 준비해도 돼요. 글루스틱, 테이프 필요해요. 친구들 재료 다 준비됐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준비했는지? 이거 자를 때 여기도 다 잘랐어요?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전도사님은 먼저 컬러링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 안경은 오늘은 파란색으로 전도사님이 안경을 칠해 볼게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 하나 골라서 안경을 칠해 봐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잘 기억나나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죠?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어디가 문제였어요? 맞아요. 눈이 안 보였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요. 소경은 우리 친구들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아저씨한테 어디를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러셨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맞아요. 실로암. 전도사님은 벌써 여기까지 다 칠했어요. 친구들도 다 칠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빠르게 칠하면은 이 영상을 이렇게 스탑하고 계속 칠해도 돼요. 이제 전도사님 안경 다리 칠할 거예요. 안경 다리 칠할 건데 전도사님은 똑같이 블루로 칠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무슨 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 색도 진짜 예쁘겠네요. 다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말씀 크래프트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친구들 안경 전도사님한테 보여줄래요? 전도사님은 안경 여기 다리 하나를 다 칠했어요. 우와, 멋있는 안경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똑같이 블루로 칠할게요. 다 칠했어요. 이제 컬러링은 끝났어요. 그러면 자, 부모님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여기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를 이쪽으로 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라인을 따라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쩌면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이 위에 우리가 이게 누구세요? 네? 예수님. 자, 예수님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풀칠을 해서 붙일 거예요. 자, 풀칠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예수님. 이렇게 안경 겉에다가 붙였어요. 이 다음에 안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리를 붙여줘야겠죠. 자, 다리를 어떻게 붙이냐면 이거 막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쪽으로 붙이고 그러면은 안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경을 부모님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테이프를 잘라서 이렇게 또 전도사님 너무 크게 자른 것 같아서 여기 가위를 좀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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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앞뒤로 넘겨서 이렇게 붙일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별로 튼튼하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은 테이프칠을 위에다가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자, 전도사님 여기 안경 다리 하나 붙였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풀로 하면은 잘 안 붙어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다시 잘 붙여보겠습니다. 뒤에도 튼튼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거 잘 만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이거 다 만들어서 아, 다 했다 하고 버리고 그러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 안경 이번 주에 끼면서 이번 주에 배운 발부 스토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타라! 전도사님은 다 만들었어요. 친구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든 거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전도사님 보여줄래요? 잘 만들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와, 다 했다 하고 이거 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조금 안경이 작아서 전도사님 얼굴에 안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크래프트 가지고 이번 주에 친구들이 놀았으면 좋겠는지 보여줄게요. 안경을 써요. 와, 이렇게 쓰고 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소경 아저씨처럼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탁! 눈을 뜨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보여요! 저 이제 다 보여요! 하고 이렇게 안 보여요 했다가 보여요 했다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안경을 쓰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친구들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하고 재미있는 크래프트 같이 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전도사님 노래로 마칠게요. 노래할게요. Craft time, craft time, everybody craft time, craft time, craft time, we finished craft time.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 맞아요.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세요. 자,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마음 반에 꼭 기억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지혜 주셔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힘주심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